안녕하세요. 곽대웅입니다. 기다리던 책이 나왔습니다. 아주 힘들게 어렵게 나왔어요. 지금 몇 달 만에 나왔는데 제가 멕시코에서부터 엉덩이에 종기 나면서까지 썼는데 지금 드디어 제 손에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. 근데 원래는 이제 대량 인쇄기계에다가 이제 대량 인쇄기계 하는 기계 이름이 옵셋 인쇄인데 그걸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제 많이 인쇄를 해서 저도 이제 돈도 좀 벌고 그러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. 제가 이 책을 만든 프로그램이 그 옵셋 인쇄 기계에서 그 호환이 안 돼갖고 대량 인쇄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충무로에 가서 전자 인쇄 그 칼라 프린터기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세졌어요. 그래서 판매하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가격이고 그래갖고 일단 50부만 만들었는데 50부에서 20부는 미리 이제 벌써 이제 선 입금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. 그동안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보내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구독자들 분 중에서도 이제 후원도 해주시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고마움 표시해서 이제 보내드리고 했고 나머지 30권을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굉장히 비싸요. 정가가 45,000원이거든요. 교보문고에서 제 책을 사주는 값이 이 정가의 60%예요.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사주는 그 금액보다 이 인쇄하는 금액이 더 높아서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저한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리고 이게 판매 금액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너무 부담 가고 저도 부담되고 그래갖고 30부만 판매하게 됐습니다. 드디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. 네,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. 전자책으로도 이제 판매할까 하는데 전자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서 판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돈을 입금해 주시면 저를 해놓은 그 전자책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게 판매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더 이상은 종이책으로는 인쇄 안 하고요. 그래서 일단은 전자책은 여러분한테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 종이책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진짜 어렵게 나왔습니다. 제가 파주에 있는 그 출판단지를 몇 번을 가고 충무로에 있는 인쇄소에 몇 번을 갔는지 셀 수도 없어요. 그리고 갈 때마다 뭐 하나 문제가 나오고 해갖고 진짜 어렵게 나온 거예요. 힘들게 만들었습니다.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 손이 간 책입니다. 이런 한 글자 하나, 사진 하나, 이런 디자인 앞에 있는 이런 것까지 다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만든 거예요. 정성 많이 들여서 만든 겁니다. 내용도 아주 좋고요, 물론. 여러분들한테,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쉽게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서 정말 아쉽습니다. 교보문고에서 지금 판매되는 금액이 이제 45,000원인데 교보문고에서 판매되면 판매될수록 제가 이제 손해지만 그래도 교보문고에서 판매가 돼야지 어디 검색했을 때 제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념하기 위해서 손해는 있지만 손해는 나지만 교보문고에 이렇게 납품하게 돼 있고요. 교보문고하고 예스24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면은 제가 여기 설명란 거기다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. 아무튼 책이 제 손 안에 들어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완전 거지 다 됐네. 요즘 책 쓰고 있어요. 책 쓰느라고 지금 몇 달째 그냥 하루 종일 책 쓰고 있습니다. 책 쓰는 거 보여드릴까요? 밖에도 안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폐인이 됐습니다. 엉덩이에 종기 날 것 같아요. 예. 지금 밤이 너무 늦었어요. 아침부터 늦은
밤까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.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일단은 미국 거 캠핑카 여행 이거를 만들고 그 다음 시리즈로 쭉 이렇게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튀르키예도 가고 남미 이런 식으로 쭉 만들려고 해요.